그렇습니다. 높게 떠오른 타구입니다. 이루수, 우익수 모여드는데요. 애매한 위치, 그 사이에 떨어집니다. 홍성훈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. 3루 받고 동점 점수 홈으로 홍성훈이 넘어졌습니다. 3루 선택, 3루에서 태그. 아, 홍성훈 선수가 좀 부상. 아웃입니다. 일단은 태그아웃, 그러나 홍성훈 선수의 부상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완전히 빗맞은 타구였는데 이루수 서건창이 잡기엔 너무 멀었고요. 네. 우익수는 순간적으로 데니더니 놓쳤거든요, 공을. 그 사이에 홍성훈 선수가 홈을 노리면서 질주를 하다가 중간에 전력 질주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어요. 아, 멈춘 게 아니라 부상으로 쓰러졌군요. 지금 혼자 쓰러진 거죠? 네, 이 장면인데요. 햄스트링인 것 같은데요. 아, 어떻게든 돌아가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됐고. 자, 지금 아웃 카운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상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. 네. 자, 일단은 엎혀서 그라운드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홍성훈 선수인데요. 두산 베어스가 지금 안 그래도 부상들이 많은데 팀으로서는 좀 위기